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5월 4일 오늘 월요일 아침입니다. 자, 우리나라 4월 30일 5월 1일 연휴 쉬었고요. 오늘 지나면 또 하루 휴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해외시장 변동성 크게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휴일이 많다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변동성을 한 번에 다 받아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자, 오늘 지금 현재 미국 전일 마감했던 상황 보자면요. 다우존스 2.5% 하락, 나스닥도 3.20% 하락, 반도체 지수도 5% 하락했습니다. 독일도 2.22% 하락했거든요. 지금 재개 중인 미국 선물이 추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우 선물이 1.56% 하락, 나스닥 선물도 1.64%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다우존스가 20일 이탈하는 모습이고요. 나스닥도 상당히 조정폭 좀 있는 상황입니다. 국제유가도 5% 하락 중인 18달러권으로 지금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자, 환율은 1218원으로 비교적 양호한 흐름이고요. 만약에 조금 더 하락한다면 1200원과 1222원 사이에서 박스권 이룰 가능성 좀 높아 보입니다. 자, 지금 현재 미국이 하락한 이유에 대해서 뉴스는요, 미중 간의 마찰이 다시 우려된다. 코로나 사태의 진원지 우한의 실험실에서 나왔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미국이 관세 부과 등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러한 발언을 하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 간의 1차 무역 협상이 완료되어 있는 상황인데 추가로도 협상을 계속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부분에 좀 우위를 점하려고 하는 거 아닐까,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시장은 불안감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 길리어드 사이언스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 렘데시비르 효과를 어느 정도 인정해서 FDA에서 긴급 승인을 했습니다. 중증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달고 있는 중증 환자에게 지금 사용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자, 이러한 부분 한국과 일본에서도 특례 수입을 검토하고 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럽이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ECB에서 기준금리 동결하는 발표, 그리고 경기 부양책 추가로 발표하지 않는 데 대한 실망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40조 기간산업안전기금 설치법 국회 통과했습니다. 고용 유지를 한다는 조건 하에서 통과가 됐고요. 또 하나의 이슈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다시 활동 재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GP에서 총격이 서로 조금 왔다 갔다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 우발적인 것인지 아니면 시위의 성격이 있는 것인지 한번 더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장구가 개인들 9조원을 또 다시 육박하면서 비투자 내는 데 좀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그렇게 전해지고 있고요. 오늘은 중국과 일본은 휴장입니다. 자,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잠깐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코스피는 낙폭 심해요. 2.28%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0.86%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삼성전자가 4% 정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상당히 큰 폭 하락 출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그에 비하면 현재는 보합권인데 시장이 좀 열려봐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총 상위 종목군들 하락을 면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추후 상황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조금 아쉽습니다. 전일 4월 29일 날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세 들어오면서 코스피 60일을 돌파하는 그런 상황, 아주 바람직한 상황이었고 거래량도 증가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최근에 연기금이 코스피, 코스닥 같이 매수해주면서 주식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상당히 해줬는데,
추가적으로 한번더 치고 가야 되는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 해외 변수가 발목을 잡네요. 참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그렇다면 하락했을 때 1830 라인, 여기 20일 라인은 반드시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을 하회를 강하게 하는지 아니면 빠졌다 하더라도 좀 땡겨 올리면서 20일을 지지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 할수 있겠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쉼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폭을 과연 어느 정도 보이는지, 가벼운 조정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전일 업종 대표주 전략 제시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셀트리온 삼행제 20일 이탈하려는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20일 이탈하는 20만 6천원, 5천원 정도를 이탈한다면 비중을 좀 축소하시기를 권유드리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8만 2천원권 이탈한다면 비중을 좀 축소하셨다가 조정이 좀 마무리된 시점에서, 반등 시점에서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현재 플러스권 보이고 있는데요. 밑으로 20일 지지 여부 상당히 다 중요한 상황이다 할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4%나 빠지네요. 이야, 왜 이렇게 많이 빠지지? 자, 하이닉스는 8만 1000원권 지지한다면 크게 무리 없고요.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 공이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시장이 반등 나올 때 적정 수준까지는 충분히 반등 가능한 지금 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을 좀 지켜보면서 추가 전략을 세워야 되겠습니다만,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48,000원권 위협하고 있는데요. 48,000원 밑으로 깨고 내려간다면 47,000원 정도까지도 밀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중요한 시점에서 낙폭을 크게 키우면 별로 좋지 않은데요. 별로입니다. 현재 아침 출발 상황이. NC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NC소프트도 거의 지금 보면 볼린저 밴드가 수축되어 있는 단기 박스권 구간들이거든요. 보실까요? SK하이닉스도 볼린저 밴드 상하가 좁게 위치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비교적 좁은 폭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시총 상위에, 극상위에 있는 최상위권에 있는 종목군들이 최근에 반등을 강하게 한 이후에 시장이 조정권이니까 방향성을 강하게 상승으로는 현재 나타내지 못하고 있고, 눈치 보기 장세 내지는 횡보하면서 지금 방향성 타진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LG화학도 테슬라의 CEO가 우리 주가 너무 비싸다, 이런 해프닝을 가져오면서 10% 하락한 영향입니까? 지금 3.8% 정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KMW 20일 인근에서 1차 매수 정도 들어갔고요. SK 바이오랜드도 뭐 적절한 움직임만 보여준다면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출발합니다. 자, 삼성전자 2.4% 하락폭 좀 크게 보이면서 출발했고요. 하이닉스도 2.27% 하락 출발했습니다. LG화학 3.85% 하락이고요. KMW도 2% 가까이 하락 출발.
자, SK 바이오랜드는 2% 이상 지금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1.3% 하락 출발, 셀트리온 보합권입니다. 자, 코스피 2% 하락했고요. 코스닥 1.28% 하락 출발했습니다. 자, 미국 선물 지금 마이너스 1.4% 정도 하락하고 있으니 시장 약세 출발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자, SK 바이오랜드 3% 일단 강하게 가고 있네요. 일단 양호. 쉬운 날 날아가고 있어요.
팀원들 시그널 날아가고 있어요. 잘 봐요, 잘. 자, 이사벨님, 반갑습니다. 자, SK 바이오랜드 기다린 보람이 있죠. 올라갑니다, 일단. 매수 의견 드리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냅둡니다. 냅둬요. KMW 매수 의견 드리자마자 올라갑니다. KMW 5% 매수. 그죠? 사자마자 올라가요. 59,900원 인근에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사자마자 500원 올라갑니다. 자, 코스닥이 빠지긴 했는데 다시 들어올리는 일단 양봉 하나 시연하고 있거든요. 그거 보고 같이 일단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KMW와 같은 종목은 반드시 편입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금 처질 때 추가 매수한다고 처음부터 이야기했어요. 일부 물량 뺏기 들어가지 않았고 추가로 매수 들어갔습니다. 일단 코스피도 60일 밑으로 처지긴 했습니다만 추가로 하락만 하지 않는다면 크게 무리 없어요. 추가 하락한다 하더라도 20일이 아직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와 같은 종목은 그냥 홀딩합니다. 요즘 다 꽃길만 걷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댓글 다신 분이 있던데. 상당히 변동성 심하고, 컨트롤 잘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안심하고 가는 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 LG화학도 반등을 좀 하죠.
자, 포트폴리오 교체가 슬슬 일어나고 있죠. 이 단계가 조금 더 양호한 상황으로 가면서 교체가 됐어야 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으면 그 상황에 맞춰서도 합니다. 자, LG화학과 KMW와 같은 종목들 슬슬 사 들어갑니다. 그리고 SK바이오랜드 적당히 차익 실현 중이고요. 나머지는 홀딩입니다. 일단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20일 무너지면 안 좋다 그랬는데요. 무너지려고 막 하고 있습니다. 잘 봐야 돼요. 강하게 사 들어가는 권역은 아니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코스닥을 외국인이 200억 사주네요. 꽁이 KMW 잘못 적은 거 아닙니까? 아, 돈이 없어서 그런가? 그거 아닐 텐데. 6만 천 원이 우리 애초 단가인데 여기서 지금 내가 두번 사라고 한것 같은데 한번 사라 했나? KMW 한번 사라 했군. 단가가 좀더 낮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 됐고요. 요게 잘못 넘어가 지금. 그죠? 욕심 안 부리고 지금 3분의 2 끊었거든요. 하이닉스 뭐 추가 하락만 하지 않으면 돼요. 삼성전자 외국계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뭐좀 줄이려고 지금 마음을 먹었는데 그대로 실행에 옮겼어야 돼. 잘못 가요 지금 현재 삼성전자가. 철저하게 틀어막아 놨습니다. 조금이라도 차이 나야지, 그러니까. 꽁이, 이사 한다고 정신 못 차렸습니까? 농담이에요. 땡큐. 자, LG화학도 매수 의견 드린 이후에 올라갑니다. 다시. 왜냐하면, 저런 종목은 사놓아야 되거든요. 카카오도 여기 밑으로 빠지기만 해봐. 사놓아줄 테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위에 있는 거 쫓아가는 게 아니라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 내려올 때까지 기다릴 겁니다. 코스닥이 강하게 들어올리거든요. 코스닥을 강하게 들어올리면 지금 현재 코스닥이 어디가 강세를 보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남북 경협이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나머지 코스닥에 폐기물 좀 강세 보이고 있고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이고 있고 핀테크 비교적 강세. 나머지는 좀 시원찮아요. 자, 김정은 국무위원장 멀쩡하다 이겁니까? 일단 남북 경협 강세, 폐기물 비교적 강세. 나머지 다 얼추 약세입니다.
셀트리온 전략 매도했다. 자, 박스권에서 흔들리고 있으니까 밑으로 좀 처지면 그때 사 들어가면 돼요. 힘들어졌습니다. 힘들어졌어요. 이거 봐요. 21 밑으로 처지죠? 여기 밑에 내려오면 19만 인근까지 올지 안 올지 과연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밑에 내려오면 땡큐하고 삽니다. 그때 사면 돼요. 중장기로 들어가신 분들 줄이시기를 저는 권유 드립니다. 눈에 띈다. 그걸 보실 줄 안다면 그렇게 실천하시면 돼요. 자, 미세먼지 쪽으로 강세 보입니다. 남북 경협 강세 보이고요. 폐기물 강세 보입니다. 지금 코스닥이 의외로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코스피도 오늘 저점 일단 지키면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뭐 주식 좀 아시는 분은 이거 힘 떨어져가 밑으로 처지고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뭐 하러 들고 있습니까? 좀 끊었다가 밑에 다시 사놓고 그럼 되죠. 자, SK 하이닉스 외국인 매도세 매수세 비슷비슷합니다. 최근에 3일간 사 들어오고 있으니까 크게 우려할 거 없고요. 삼성전자가 조금 지지부진한 건 맞아요. 그러나 기관 외국인 적당하니 뭐사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도망가듯이 던질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요. 여기서 위로 갔었어야 됩니다. 못 가네요, 현재. 지지부진합니다. NC소프트도 여기서 강하게 한번더 치고 갔었어야 되는데 초강세 무너졌습니다만 게임의 1위입니다. 1등은 별로 우려할 거 없습니다. 그냥 들고 있으면 적당하니 움직일 거니까요. LG화학 슬슬 사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고 팔고 한 인원 있고요. 지금 다시 매수 의견 드리니까 세 번째 먹겠네, 그 인원은. 그 인원은 세 번째 먹겠네. 그죠? SK바이오랜드도 비중 적당히 줄이고 교체 매매, KMW와 LG화학으로 교체에 들어간다. 자, 4월 한달 우리 신입 회원들이 1등, 2등을 차지했습니다. 참으로 기쁘고요. 자, 여기 보시면 3주 동안 같이 한 인원이 2억 4,690만 원 수익 1위 차지했고요. 2위가 4월 한달 처음 같이 한 인원인데요. 이 자리에 있습니다. 5,350만 원 수익이고요. 그 다음에 기존 회원이 3,170만 원으로 3위 차지했습니다. 자, 확인해 보시려면 들어가셔서 이렇게 확인 한번 해 보시면 됩니다. 닥터케이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죠? 링크 걸려 있으니까요. 들어가셔서 차근차근하게 수익 현황도 한번 챙겨 보시고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잘 모른다 하시면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도 한번 눌러 주시고요. 구독 안 누르고 보신 분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카페 링크 걸려 있으니까요. 들어가서 한번 챙겨 보십시오. 닥터케이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하다. 슈퍼챗 가능하니까요. 닥터케이 지원해 주고 싶으신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유료 가입. 유튜브 안에서도 후원자들 받을 수 있는 그죠? 팬클럽이라든지 이런 지원 확대해 나갈 대상 중에 포함됐으니까 신청해 봐라. 일단 그렇게 해서 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코스닥이 상당히 급등하고 있는데요. 급등이라니까 표현이 이상한데 급반등하고 있습니다. 그쵸? 일단 최악의 상황은 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물을 슬슬 던지는 외국인이 모습이 조금 포착되는데요. 포지션의 변화가 약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뭔가 하면요. 선물을 너무 많이 사들었어요, 지금. 이걸 청산을 할 거거든요. 이걸 청산할 때 현물도 같이 던지면 별로 좋지 않은 것이고요. 이 하락하던 장에서 슬슬 사들었던 선물을, 외국인 선물이 차익 실현할 때 현물을 좀 받아줘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양호한 상황으로 가고요. 같이 던진다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는 같이 던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좀더 지켜봐야 되겠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그렇고 나쁜 건 아닙니다. 주가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요. 모멘텀도 있습니다만 워낙 시총 상위 종목인데 올라간 거랑 보십시오.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닥터케이는 여기서 먹고 해서 40% 먹었고요. 셀틴 헬스케어도 17% 먹었습니다. 여기 사자마자 여기 올라가가지고, 그죠? 자, 상당히 강하게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물량도 상당히 나오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실적도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 가지 그죠? 이게 이제 램데시비르의 반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쪽에서 지금 코로나 셀트리온도 코로나 치료제 개발도 하고 있고 진단키트 개발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먼저 FDA 승인 떨어졌으니 뭐 크게 좋을 거는 없지 않겠습니까? 단기 박스권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20일 이탈하면 힘이 떨어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차익 실현 물량 내지는 모멘텀에 따른 매수 매도 공방이 치열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지금 그죠? 여기 위에서 조금 끊어내려고 상당히 고민했거든요, 사실은요. 왜냐하면 좀 지지부진하거든, 삼성전자가. 이동을 LG화학이라든지 이런데, 이런 쪽을 좀 이동을 하려고 마음을 많이 먹었었는데, 그렇게 한게 맞았네, 일단은. 삼성전자를 별로 띄워주지 않습니다, 지금. 왜? 누가 많이 사들어왔습니까? 그죠? 개인이 많이 사들어왔거든요. 5만원 끊인 건 가면 적절히 챙기고 나오겠습니다. 적절히. 그리고 이동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붙들고 있어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많이 기다렸는데요. 수익이 많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한번 챙겨먹고 다시 들어간 부분이긴 합니다만, 탄력이 떨어져요. 자, 아침에 신규 매수 의견 드렸던 KMW 올라가고 있고, LG화학도 올라가고 있고, SK바이오랜드는 3분의 2 청산했고, 올라가고 있고, 이거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챙깁니다. SK바이오랜드. 그러나 3분의 1은 들고 있습니다. 이거, 야, 더 치고 간다. 자, 음악 한곡 들으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쉬 팔런 스노우.
꽁이 계좌 캡처. SK 바이오랜드 강하게 갑니다. 다안 던졌어요. 일부 3분의 2 들고 있습니다. 자, 교체한 거 여기 들어갔으니 같이 추가로 더 올라간다면 뭐 별로 우려할 것도 없습니다. 일단 챙기고요. 코스닥 흔들흔들 하고 있었기 때문에 챙겨놓고 여기 추가 들어간 거 올라가니까 별 무리 없어요. 미국 선물 아직 그만. 환율 1227원으로 조금 올라왔습니다. 일본 오늘 휴장이라 그랬거든요. 맞죠? 중국도 오늘 휴장이랍니다. 그렇다면 미국 선물에 온전히 같이 동조할 가능성 높습니다. 야, SK 파이어랜드. 야, 드디어 가네, 가기는. 그죠? 자, 팀원들 듣고 계시죠? 삼성전자가 적당히 올라오면 이거 물량 축소하고 LG화학 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LG화학 좀더 쳐줘도 이거 들어가면 돼요. LG화학이 훨씬 탄력 높을 것 같습니다. KMW 여기 58,000원권만 지키면 별 무리 없어요. 네이버 아모레퍼시픽, 호텔신라 매수해주고 있고, 삼성전기 NC소프트 매수해주고 있고, FNF, 삼성전자 LG화학 셀트리온 하이닉스 핵심 주도주군들 외국인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 매도폭이 커요. 지금 외국인 2,500억 팔고 있고요, 기관이 3,800억 팔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을 사주네. 오늘 KG 이니시스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NHN 한국 사이버 결제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RFHIC 먼저 좀 조정 받았고, HFR도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세팅 헬스케어 매도 나오고 있고, 아프리카 TV 매도 나오고 있고, KMW 일단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좋아요 몇개안 눌렀던데요. 좀 눌러 주십시오. 구독 안 누르고 계십니까? 눌러 주십시오. 자, 프로그램 매도세 양대시장 다 나오고 있고요. 기관 외국인 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기금도 코스피에서 매도폭 1300억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은 일단 매수해 주겠습니다. 외국인도 25억 매수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코스닥이 현재 반등을 강하게 하고 있죠.
자, 테슬라 하락 영향입니까? 2차 전지가 조금 많이 빠지고 있어요. 오늘 하락하는 폭이 가장 큰 섹터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입니다. 휴대폰 부품 계열도 많이 하락하고 있는 것 같고요. 소부장 마찬가지로 좀 빠지고 있고요. 강세 보이는 섹터는 남북 경협, 공기청정, 폐기물 관련, 비트코인. 이 정도 말고는 다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락을 틈타서 주도주군에 있는 종목군들 사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형제는 박스권 여전히 유지 중입니다. 자, 미국 선물이 조금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요. 추가로 더 밀리면 별로고, 일단 나스닥은 며칠 크게 밀렸기 때문에 반등도 한번 가능해 보이는 구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다우존스는 20일 훼손했습니다. 별로입니다, 일단.
자, 코스닥은 0.5% 하락으로 반등 상당히 좀 해준 반면에 코스피는 집중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도, 외국인 2,900억 나오고 있고 기관이 4,400억 나오고 있습니다. 저점을 지켜야 되는데요. 저점 구간을 지금 위협하고 있어요. 시총 상위 종목에 있는 LG화학, NC소프트,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SK바이오랜드 위에서 다 청산 다 했어요. 다 던지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물량 LG화학에 실었어요. LG화학으로 교체합니다. 자, 추가 전략은요, 삼성전자 시원찮은 거한번더 확인했기 때문에 적당히 올라오면 그냥 줄이면서 LG화학이라든지 KMW 쪽으로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C소프트 이것도 좀 시원찮아요. 좀 반등한다면. 근데 이거 도망치듯이 던질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 시장 조금 반등 조짐 나오면 같이 훅 하고 올라올 수 있는 충분한 메리트 있는 종목이니까 엔소프트는 그냥 홀딩할 거고요. 삼성전자를 축소하겠습니다. 나중에 SK하이닉스 들어갑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둘다 가지고 있을 필요를 이제 못 느끼고 있습니다. 자, 마무리할게요. 미국 시장이 우리 휴일 이틀 동안에 저큰 폭으로 조정받았고 새롭게 개장한 선물에서도 1.6%, 1.7% 하락하고 있으니 시장이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중국과 일본이 오늘 휴장인 상황으로 원래도 연동이 많이 되고 있는 미국 선물 오늘 그쪽에 완전 연동될 거다.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시장 오늘은 조정권이다. 추가로 오늘 저점만 이탈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려면 기관 외국인이 추가로 매도가 조금 나오지 않아야 되는데, 선물이, 미국 선물이 만약에 추가로 더 하락한다면, 추가 조정 불가피해 보인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지나면 내일 또 휴일인데, 여러분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좀 만만치 않은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광고 건너뛰면 아무 도움 안 됩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게요. 공부 한번 해보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전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